자연수 n에 대하여 로고 n의 소수 부분을 fn이라 할 때, n은 1부터 120까지네, 그죠? n은 자연수고, fn, 그럼 1일 때 먼저 해보면 되겠죠, 그죠? n은 1일 때, 그럼 f1의 소수 부분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 f1은 지금 보게 되면은 로그 1이 되잖아요. 이거 0 되죠? 소수 부분이 뭐 됩니까? 바로 0이 되죠. 또한 이거 자체가 소수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0이니까. 이 자체가 소수 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F1은 로그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됩니다. 자, N은 1일 때. 그럼 F2는 소수 부분을 찾는데, 자, 로그 2 같은 경우에는, 로그 1하고, 로그 14이잖아요. 그죠? 그, 요게 지금 0이고, 이게 1이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0. 얼마, 얼마, 그니까, 이거 자체가, 요것도, 로그 2가 또, 소수가 되죠. 자, 어디까지 됩니까, 이게? 얘는, 9까지가 F9 이래 되면 이게 로그 9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10이 되는 순간은 달라지죠. 10이 되면 F10이 되는데, 자, 이거는 로그 10이 돼서 이거 바로 1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자, 보통 이거 그 나타낼 때 보면은 좀 구분하게 해서 이 바로 이제 요거를 소수 부분이라 했을 때는 이게 정수 부분이 1이니까 보통 어떻게 나타내고 할 때? 우리 뭐 이렇게 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로그 10에 마이너스 이게 이제 소수 부분이 되잖아요. 이게. 되죠? 그럼 이거 로그 10분의 10이 되는 거죠. 맞죠? 어쨌든 이거는 로그 1이 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막 같은 거좀 찾으려고.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요좀 20까지 가면 이해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FC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걸로 했고, 그냥 로그 1이 됩니다. 어쨌든 요것도. 소수 부분이. 중복이 발생하죠. 근데 이제 n은 11이 되면은, 11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소수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로그 11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요것도 그러면은 로그 10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로그 10분의 11이 바로 소수 부분이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보기 좋게 좀 고치려면은 이것도 또한 10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쭉 가겠죠? 쭉 가서 잘 보세요. n은 20을 한번 해볼게요. 20을 하게 되면은 로그 20 빼기 1일 거잖아요. 소수 부분은. 그러면 이거는 로그 10분의 20이 되어서 자 보세요. 로그 2가 되잖아요. 됐죠? 10분의 20가 로그 2 되니까 얘랑 같아지잖아요.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같은 게 이제 쭉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같지 않죠. 그죠? 얘는 뭐,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99까지 가겠죠? 99까지 가면은 뭐, 이제 이거는 로그 99 빼기 1이 되어서 로그 10분의 99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대충 1이 쭉 됩니다. 그러면 개수를 보게 되면은, 일단 이까지는 지금 보면은 총 9개가 됩니다. 그죠? 9개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빼야 될게 있죠. 이런 게, 같잖아요. 그죠? 로그 2, 로그 1, 같은 게 발생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게 n은 만약 90일 때도 마찬가지죠. 로그 90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로그 10분의 90이 되어서 로그 9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같아지잖아. 그래서 몇개 발생합니까? 몇개 발생하죠? n은 10일 때 하고 20일 때, 30일 때쭉 가고 90일 때 지금 다 로고 1, 로고 2, 로고 3, 로고 4, 로고 9까지 똑같아집니다. 얘들이랑 9개가 이 같아. 중복이기 때문에 자, 이까지의 개수는 10에서 그다음에 99까지의 개수는 지금
99에서 10을 빼면 92, 그 10을 빼면 89인데, 1을 대줘야죠. 포함이니까. 90개인데, 90개에서 이 9개를 빼줘서 81개가 됩니다. 서로 다른 게. 됐죠? 자, 그 다음에 100을 한번 해볼게요. 100은 또 이제 저런 형식을 하게 되면, 로그 100 자체가 이잖아요. 그럼 이거의 소수 부분, 이렇게 하면 로그 100에서 빼기 2를 하면 되죠. 물론 0인 건 우리가 알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로그, 이게 그 100이잖아요. 그죠? 100분의 100, 이런 형식이 됩니다. 자, 이거 놔두고, n이 101이면은, 로그 101 빼기 2가 되어서, 로그 101, 100분의 1에서 돼요. 그럼 뭐 중복되는 거는 요거는 없지만은 요거는 중복되잖아요. 요거는 왜냐면 공 하나 없애도 10분의 10 요런 꼴이 나죠. 왜냐면 이렇게 왜냐면은 n이 110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n 110 해볼게요. 110을 하게 되면 다른 건 이제 달라. 110을 하게 되면은 로그 100분의 110이 되죠. 자, 하나 공 하나 없애보세요. 10분의 11, 로그 10분의 11이에요. 누구랑 같습니까? 요거랑 같은 게또 발생해 버리는 거야. 그죠? 또한개더 있죠? n은 120이면은 틀림없이 로그 소수 부분이 100분의 120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러면은 누구랑 같습니까? 이때 f12의 이게 소수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로그 10분의 12가 될 거잖아요. 그 이거랑 같아지잖아요. 그죠? 중복되죠, 이것도. 그러면은, 우리 100에서, 우리 120까지잖아요, 이제. 120까지. 예, 개수는 120에서, 100을 빼면 20. 그 1을 대줘야 되나?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21개인데, 빼기.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거, 그죠? 101 때, 그 다음에 111 때, 121 때, 3개. 빼줘야 되죠. 18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저 위에 이거 9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81개, 그 다음에 18개를 하게 되면 90, 108개가 됩니다.